오늘 이제 이 연수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왜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의무로 들어야 되는 연수도 아니고 저도 의무로 해야 되는 연수도 아니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20분 한 25분 이 정도까지 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뒤로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시지 않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퀴즈도 준비했고 이렇게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퀴즈 나왔을 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목은 이제 관계폭력의 예방과 대처인데요. 이제 관계폭력이 무엇이냐? 관계폭력은 이제 이렇게 일단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계폭력이란 관계공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누군가의 관계 혹은 사회적 지위에 손상이 일어나도록 공격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상태와 관계를 조종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공격의 폭력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계 공격이라고 하면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거 알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관계 폭력은요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 노년기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공격의 형태예요. 특히나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폭력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고서 일단은 제가 이 연수를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의무가 아닌데 하게 된 게, 사실 우리 학교의 특성이기도 한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봐도 저희 학교에서 유독 그 관계 공격으로 인한 상담 신청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신청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선생님들, 되게 이런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한데 또 아이들은 너무 막 힘들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개입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여학생들이 민감한 관계이고 되게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개입을 또 어려워하는데 또 그러다가 그냥 뒀다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학부모들이 민원을 폭발하는 불만 민원을 막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연수의 목적은 무엇이냐? 관계 공격에 대한 예방적인 대처를 통해서 안전한 학교 분위기 형성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은 관계 공격이라는 말이 되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우연히 이 강의를 접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비바쌤 원격 온라인 교육 연수원 거기에서 하는 강의인데 이분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관계공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와 저도 이거를 듣게 됐는데 정말 구구절절 우리 학생들 사례다. 우리 학교에서 본적 있는 사례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선생님들한테도 공유하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저도 이돈 내고 제돈내돈 내서 해서 이제 30분짜리 연수를 듣고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시간상 30분짜리인데 20분 25분 안에 이렇게 모든 핵심을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 제 강의를 듣고 관심이 간다 하면 여기 QR코드에 연수를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공격의 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따돌리는 거. 따돌리는 건 뭐냐? 너 쟤랑 놀면 나랑 절교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고 이제 단톡방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한 명을 친한 친구인데 한명 빼고 단톡방을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것들 따돌린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소문내는 거. 친구의 비밀을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뭐, 누군가를 사귄 거,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헛소문도 퍼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많죠. 저기 길동 여친 지나간다. 너 누구랑 사귀지? 응, 너 누구 여친? 이런 식으로 하는 말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SNS로 저격글 올리는 거. 이거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밑줄 친 거는 저희 학교에 다 있었던 사례입니다.
누군지 알만한 단서를 주면서 저격글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스타 스토리 아시나요? 인스타 스토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24시간 동안만 떠 있는 게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막 뭐 몇 학년 몇 반 뭐 시디움 이해요 진짜 짜증나 이런 식으로 저격글을 올리고 친구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뭐 허위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이런 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선생님 최근에는 발전을 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였다가 이번에는 저도 최근에 듣게 된 건데 카카오톡에 그 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스토리랑 같이 이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데 여기에다가도 저격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배제하는 거, 내가 번호가 잘못됐네요. 제외하는 거. 친구들을 이제 뭔가 얘 빼고 다른 친구들 다 초대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누구 빼고 놀자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 그리고 막 놀러 가서 또 뭐 다른 친구들 같이 다 사진 찍고서 걔는 막 프사를 같이 해놓고, 막 이런 프로필 사진을 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학년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이제 이걸로 또 상담을 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친구가 자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친구를 데려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친구를 자꾸 데려가요. 아니면 끼어들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해요. 라고 하는 이런 호소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제외하게 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흔하죠. 야, 쟤 좀 봐.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거, 모함 주는 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아예 안 주는 거, 이거는 뭐냐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다음 수업 시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예 못 들은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되게 이거는 선생님들 진짜 초등학교에서는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책도 있을 정도, 이제 너랑 절교야 이런 책도 있을 정도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절교를 하겠다고 거의 협박처럼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있고 너 포토카드 나랑 안 바꿔주면 절교할 거야 라고 하는 행동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 1년에 한 번씩 절교하고 이런 관계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압박하는 거 둘 다 정서적으로 이거는 불안정한 경우에 진짜 많이 발생해요. 둘이 친한데 둘 다 불안한 거야. 그럼 둘이 서로 너 다른 애랑 놀지 마. 다른 친구랑 놀면 배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너무 집착하는 관계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가 우리 무리에 들어오고 싶으면 너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한테 간식을 사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이런 조건을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은밀하고 교묘한 관계 공격이 가장 선생님들께서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 예시 이거를 내용을 봐도 저것도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관계 공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째려보는 거. 실제로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뭐 선생님 안 볼 때 자꾸 자기를 째려본다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 급식 지도하고 있을 때 선생님 막 이렇게 째려본다. 자기 왜 째려보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퀴즈. 사실 거기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선생님들, 이거 PPT 보지 마시고, 맞춰봅시다. 골라보시고. 맞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눈 굴리는 거. 아이 롤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막, 쟤 왜 저래. 약간, 미쳤나봐. 약간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만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볼 수 없도록 손 가리고 속삭이는 거. 근데 또 막 쳐다보면서 막 얘, 제가 이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지세요, 선생님? 욕하는 거 맞죠? 대역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버 관계 공격도 많아요. 뭐 이상한 사람의 계좌를 태그한다거나 아니면 뭐 단톡방에 걔 엽사를 올린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 책들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권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요 저도 이거 갖고 있는데
저희 사실 저는 되게 막 너무 구구절절 이거 내가 학창 시절에 겪은 적이 있는 얘기다. 맞아. 근데 이게 여학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막 공감해서 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 책을 읽어보셨거든요. 근데 정말 외계어 읽는 줄 알았대요. 정말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이게 생물학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거를 좀 읽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가 있는데 퀸카로사라는 법, 이거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넷플릭스에도 있긴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아까 그 소녀들의 심리학 책을 좀 그걸 참고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이번에 이제 TVN에서 하는 드라마였는데 피라미드 게임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관계 공격, 아까 연수에서는 나온 내용인데, 그 관계 공격이 학급 내에서 서열 관계가 심해질수록 그 관계 공격이 심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뭐 왕, 그리고 왕을 따르는 추종자, 그리고 뭐 그 왕을 대신해서 공격 행동을 하는 행동 대장, 이런 식으로 뭐 피해자, 뭐 그런 것들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그런 관계들을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의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등교 거부, 결석을 갑자기 자주 한다던가, 특히나 최근에 갑자기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막 보건실을 자주 가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있고, 심한 경우는 자살 시도나 자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등 되게 피해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계 공격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 이전에 그런 관계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경험을 다시 또 행동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또 가해 피해 학생들이 둘 다 대인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불안정하게 느끼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 나랑만 놀아, 너 쟤랑 놀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왜 관계 공격을 당한 애들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얘기를 못할까? 그럼 다른 친구랑 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저랑 절교하자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욕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삐져요. 제 뒷담화를 할 것 같아요 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상대방 아이들이 실제로 절교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기도 해요. 왜냐면 이 가해 학생 친구들은 이 친구가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서운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단절, 절교하자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관계 공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관계 공격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골라가시면 되고요. 자, 예방.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게요. 피해 학생이 이미 생기고 난 후에는 이거를 대처하시는 게 담임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게 예방이 정말 중요할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장황하게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상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실 거예요. 제가 혹시 저랑 한번 역할극 한 번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이것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저랑 같이 서주시고요. 선생님, 제가 잠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만 하시면 됩니다. 말은 많이 안 하셔도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저 민지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요즘 학교 다니기 너무너무 짜증나요. 선생님께서 이제 무슨 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민지랑 제가 이제 친했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민지가 갑자기 없는 날부터 저하고 제가 인사해도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제가 막 이렇게 그 다른 친구한테 그래서 말을 걸러 가면 민지가 그 친구한테 갑자기 말 걸면서 제가 말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막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황당한 거죠. 그래서 걔가 그러고 막 제가 막 민지한테 뭐몇 개시냐고 한번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제 말을 그냥 씹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걔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되게 얘기가 장황하고 되게 듣기 싫고 기운 빠져요. 기빨립니다. 저도 기빨리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막 쉬는 시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두 번째는 그 피해 학생이 큰 심리적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걔하고 그냥 얘기도 하기 싫어요. 나가는 경우도 많고 회복하기 어렵고 또 오히려 보복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2차 가해나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문제점. 이게 제일 문제죠. 학부모 상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의 말을 먼저 듣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학부 그뭐 피해 학생 학부모는 엄청 화가 나 있거나 뭐 가해 관련 학생은 막 변명을 하거나 뭐 우리 걔가 먼저 그랬다는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인식이 없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학년, 고학년은 이렇게 3학년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3학년은 일단 첫 번째는 관계 공격에 대한 인식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관계 공격이 무엇인지 예를 좀 들어주면서 관계 공격의 범위를 아이들하고 좀 의논해서 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왜냐면 관계 공격의 범위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때려보는 거 이걸로 이런 걸 선생님이 혼자 정하시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친구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격으로 느끼는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말투, 눈빛 뭐 이런 것들의 범위까지 같이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의논하시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꼭 포함하셔야 되는 게 뒷담화 교육을 하시면 좋아요. 뒷담화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은 뒷담화를 들었어.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게 뭔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진실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결국 이 친구한테 말함으로써 이 친구한테 상처를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뒷담화를 전달하지도 말아라고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서클이라고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의자를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평등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짧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계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좀 역할극이나 뭐 연극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면 아이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규칙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명시하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학부모한테도 안내하는 겁니다. 학부모한테도 안내를 했을 때 나중에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그 학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거든요. 학급 규칙으로 계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과 의논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학년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 저학년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뭐 토론하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관계 공격에 대해서 일단 안내하는 거, 뭐 쟤랑 놀지 마도 폭력이야라는 거를 이제 담임 뭐 같은 학년 동학년 담임 선생님들하고 정해서 의논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림책 활동이 되게 좋아요. 우정에 관한 그림책을 이제 교육하면서 감정표현, 의사표현, 거절하기, 사과하기 뭐 이런 것들을 그림책을 활용해서 교육하시면 되게 좀 좋아요. 애들이 그림책에 집중을 엄청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림책인지는 좀 이따가 얘기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학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는 학급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좋은 우정이 좋은 관계가, 이건 좀 긍정행동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정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을 얘기해 보는 거,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는 뭐 이런 성격 검사를 활용해서, 아,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읽어 보시고요. 이제 이 그림책, 이거 제가 저기 도서관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없더라도 아마 와있을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양파의 왕딸기나 뭐 우정이 마음대로 되나요는 약간 고학년 학생들한테 줬고요. 나머지는 고학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긍정 대안 행동 가르치기. 네, 요거는 이제 비폭력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 읽어보고, 시간상 이제 이거는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회정서학습이라고 요새 좀 핫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좀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그냥 배우는 거였다면, 요즘 일부 아이들은 사회적인 기술을 알파벳처럼 가르쳐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 칭찬을 좀 친절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여기에서 사실 교사 모델링이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폭력 대화를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시게 되면 아이들도 쓰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비폭력 대화 교육 자료를 제가 PPT랑 이런 것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요거 아까 선생님 상품으로 드렸던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도서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예방 교육 후 할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후 대처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봐도 괜찮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너무 커서 내가 의뢰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쭉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네,